오늘 제비다방에 갔다가 만석이라서 그냥 왔어요. 아이고, 못 가서 온라인으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봐주셔서. 네, 잉크해주세요. 오늘 일이 있어서 라이브 못 봤어요. 아쉬워요. 오늘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블라방 안 해주면 불법이긴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연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셨나요, 형군님? 네, 저는 집에 도착해서 라이브 방송을 틀었습니다. 안녕. 오늘 이렇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혹시 졸리신가요? 저 꿀뚱으로 와서 기로만 감상했어요. 아, 그 공연장 밖에서? 아이고, 너무 좋았어요. 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TMI. 저는 오늘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일도 그댈 보는 날을 두번 불렀습니다. 전 아직 2시간 가야 돼요. 아이고,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타맨 정건 선배 너무 크죠?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우동 먹었어요. 오늘은 눈 왔으니까 우동이지,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우동 먹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이 정건님 라이브 천재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이브 방송 하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전 거창전골에 우동살이 넣었어요. 오늘 우동 판매율이 좀 올랐겠는데? 오늘 저녁 우동 드시나요? 아니, 저는 짜장면 먹었습니다. 오고 엄청 졸려 보이네요. 오늘 저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오늘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금 화장까지 하고 있어. 화장 지금 떡칠을 해놓고 있어서. 이 화장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네요. 저도 자주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른 이 라이브 방송 잠깐 인사드리고 이제 화장 지우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 정근님 또 보려나요? 작년 12월 30일이 첫 침을 영접하고 그 뒤로 못하고 있네요. 언제든지 또 기회가 되면 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4월 9일, 10일에 롯데콘서트홀에서 제가 참여하는 또 공연이 하나 있는데, 그때 기회가 되시면 뵐 수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권님. 네, 안녕하세요. 나라가 자요님. 방송 스케줄 스포해주세요. 방송 스케줄은, 음악 방송은 아닙니다. 네. 머지않아. 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실물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거짓말. 그래도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같이 간 친구는 정건님 목소리도 처음 들은 거였는데 너무너무 좋았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물 다 가져가셨나요? 선물 다 열심히 챙겨왔죠.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꼭 가벼운 손으로. 사실 와주시는 것만도 저에게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못 봤어요. 좋았나요? 오늘 공연은, 뭐, 그동안 제가 해왔던 공연이랑은 조금 다른 결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공연 다 예매했어요. 다딱 기다리세요. 오, 감사합니다. 1층에서 눈 보면서 듣는 라이브 최고였어요. 어, 1층에 계신 관객분이셨구나. 제가 이거 날렸습니다. 부산, 아이고, 생일이시구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에는 더 맛있는 거 드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셔야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공연 바지 핏 이쁘던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랙스를 입어봤습니다. 포티의 안경에 이 모습 보고 싶네요. 오, 포티의 안경에? 제가 그 베를린라고에서 프롬빈센트 불렀을 때 룩. 머지않아 그런 룩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잘생겼었는데요.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근데 왜 삐딱하게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 충전기를 꽂아놔서 이게 충전기가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있었습니다. 살좀 빠진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빠졌고요. 이제 빼려고 합니다.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지. 1열에서 보신 분들 인증 좀 해주세요. 오늘 사진 100장 찍었더라고요. 3000장 실패. 아, 진짜요? 그거밖에 안 찍었어요? 사진 셔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아, 허리가 아파서 바로 앉았습니다. 오늘 밖에 눈 와서 더 좋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권님, 신발 어디서 샀는지 딱 말해주세요. 아까 신은 신발이요? 닥터 마틴. 네. 바지핏 오늘이 딱 좋았어요. 아이고, 바지핏들을 많이 보시네. 배민 라이브룩 진짜 예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권 선배, 저 내일 모레가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후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한 생일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미역국 챙겨 드시고. 그렇다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오미크론 위험합니다. 푸빈 착장 난리 난거 아시나요? 소속사 인별관리자님은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게 그 코트 입은 거? 코트 입은 거 좋아해 주시는구나. 자주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 때 밖에 눈이 펑펑한데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노래 참 좋았죠. 저 부르면서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좋았습니다. 이 시간을 잊지 말자는 그런 가사가 더 와닿는 날이었습니다. 피부 미남. 피부 미남이 아니고요. 지금 화장을 아주 두껍게 칠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왜 빼요? 뭘 빼요? 아, 살! 빼야죠. 지금 살 많이 쪘습니다. 오늘도 멋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잘생긴 남자분들을 많이 보셨나? 전 지금 제주에서 배 타고 목포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비당 목가 40. 아하, 그거 저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인데요. 제주에서 배로 목포 가는 거. 힘내시길 화이팅. 당마 너무 발 아픈 것 예쁨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는 신발. 근데 닥터마틴이 조금 이제 한 치수 넓게 신으면 크게 신으면 편해요. 저는 닥터마틴을 좋아합니다. 네. 닥터마틴은 신발 신으면 의사 보러 가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닥터마틴.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정권 선배, 나는 정권 선배랑 생일 10일 차이에요. 제가 10일 빠릅니다. 8월 20일.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10일 뒤에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세요. 오랜만에 들은 그 시절 우리 너무 좋았어요. 눈 와서 낭만적이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시절 우리, 저도 부르면서 가장 오늘 좋았던, 네, 느낌이었습니다. 응? 제비다방 다녀가셨어요?
네, 오늘 제비다방을 다녀왔습니다. 속눈썹 길다. 제 속눈썹 긴가요? 그렇게 길진 않았네. 내 인사 안 받아주는 정건 선배. 받아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배님. 너 메이크업이 더 예뻐요. 아니요, 메이크업 한게더 예뻐요. 해피엔딩 뒤에서 열심히 외쳤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규 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해놓고 로제 떡볶이 냠냠 중이라는. 저도 아직 다이어트를 하긴 할 건데, 아직은 열정적으로 시작하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정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배민 프롬비스 착장 보고 폰 던질 뻔. 각경은 사랑입니다. 안경 낀걸 좋아하시는구나, 다들. 저 목포 삽니다. 혹시 일정 있으세요? 목포의 일정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도 목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새우바게트. 네. 싱어게인 1 다시 정주행 중인데, 정권님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싱어게인 1에 그래도 제가 꽤 나오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제비다마 어제 갔었는데, 타이밍 참.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저랑. 다음엔 타이밍이 맞길. 태어나서 본 공연 중에 제일 좋았어요. 손으로는 영상 담고, 눈으로는 열심히 꼭꼭 담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잘생겼대요. 실물,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실물, 안 잘생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제 떡볶이 먹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밥 먹어가지고 배부릅니다, 지금은. 안경 낀거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안경 끼겠습니다, 가끔. 네. 오빠 하이. 응, 하이. 새우바게트 맞나요? 저 새우바게트 좋아합니다. 저도 목포에요. 아니, 목포 분들이 많네요. 부산에도 오세요. 부산 분도 계시고. 안경 안 끼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요. 아, 저는 원래는 안경을 낍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일하거나 뭘 봐야 할 때는 낍니다. 눈이 좋지 않아요. 0.7, 0.7이라. 뭔가를 할 때는 안경을 꼭 낍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안 끼려고, 불편해서 안 끼려고 하는 편이죠. 네. 정건 선배, 공주 앨범 드시러 놀러 가세요. 공주? 앨범 먹으러?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도담이 사진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도담이 기회가 되면 많이 올리겠습니다. 바닷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권님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진짜로. 실물 봤는데 잘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다들 실물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저는 실물보다 영상이 더 잘생긴 편입니다. 친구가 오늘 제비다방 가서 완전 연예인이라고? 이게 제가 무대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절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물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나 아직 실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는 금물입니다. 아니, 요즘 낙이 이정권 자랑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이정권 노래 들어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경 끼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정권 선배의 상상만 해도 설렌다. 안경 끼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진 않고 안경 끼고 보통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로 엎드려 있습니다. 뒤로 누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오늘 제비더방에서 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릉에서도 뵙고 싶어요. 저도 강릉 다시 너무 가고 싶네요. 제비더방 공연 다음에 또 해줘.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잘생겼다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물은 별로입니다. 근데 배민 인터뷰랑 공연 중에 말씀하시는 거랑 달라 보여요. 공연 중에는 아무래도 말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공적인 인터뷰에서는 제가 편하게 한 얘기들은 보통 편집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물 자주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소공연 해주세요.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오케이. 다음에 또 소공연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비다방에서 하는 게 조금 실례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소공연을 할 때는 한번 이런 카페 같은 데를 대관 같은 거 해서 편하게 볼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미모에 상당히 박한 편. 박한 게 아니라 냉정합니다, 전. 굉장히. 존색. 이게, 그 섹시하다는 표현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실물 보고 싶다. 언젠가 몰래 꼭볼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권님, 오늘 소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더 쏩니다. 왜 우리 학교엔 정권 선배가 없었을까? 그런 의미로 부산 좀 와주세요. 아이고, 부산 꼭 기회가 되면 가고 싶네요. 오늘 제비다방 정권님 랍에 병 무너졌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강한 부정 가능한 긍정입니다. 뭐 이렇게 선배 영업에 박하신 거예요? 아, 오케이. 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생겼습니다. 이제 됐네요. 배민 인터뷰에서 무기력하게 배민 상자를 들고 있는 손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신문 보고 너무 놀라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진심으로. 아이고. 아니, 이렇게 저의 실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놓으시면은 지금 이 실물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소공연 좋아요. 네, 다음에 꼭 소공연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연. 정관님 노래 듣고 눈물 났어요, 오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년 5월에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겼어. 아무튼. 사람은 자기 닮은 사람 좋아한대요. 결국 정권님 닮은 여자분이 제일 뽑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정권님이 존잘이라는. 광주디오, 오케이. 광주도 꼭 기회가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는 정해진 출력값인가요? 진짜 그것만 들려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랑.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공연 가서의 멀리 신부를 보고 싶다. 카메라 화각 좀 잘생기게 잡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도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화각을. 네, 미국 화각을 어떻게 한다고 잘생겨 보이나요, 이게? 보통 잘생겨 보이는 화각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실물 못 봤는데 기대 중입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주 게스트 공연 예매하려는데 몇곡 불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화각 피드백 들어왔어요, 대표님. 근데 오빠 자꾸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는데요? 아니, 이 말이 너무 웃겨서 그래요. 뭔가 잘생겼다는 말 자체가. 실물 기대 중. 실물 기대하실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각이든 잘생겼는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살 딸내미가 잘생겼대요. 오, 좀 신빙성이 있네요. 땡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윙크와 손방향을 곁들인 땡큐로다가 땡큐 이거 맞나요? 땡큐 땡큐 손방향이 뭔가요? 땡큐 뭐 이런 식인가요? 땡큐 잘생겼어요. 아이고, 오늘 뭐 잘생겼다 풍년이네.
삼촌 살 빠지셨나요? 연대 잘 챙겨 드세요.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아주 조금. 네. 웃골 올라가는 거 너무 귀엽다. 실물 아주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이게 무슨 지금 다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상이 좋으세요, 엄청. 네. 인상이 좋으세요, 엄청. 이런 말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운이 남아서 다음 주에도 가야 하나 봐요. 다음 주에? 아, 저 그거 게스트 가는 거요. 오빠 오늘 목 상태 어떠세요? 괜찮다면 아무 노래나 살짝 부탁해도 될까요? 목 상태? 뭐 그럭저럭 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를 방금 했으니까 공연을 하고 나면 목 상태가 그냥 풀려 있어요 그날은. 노래? 무슨 노래를 원하십니까? 노래? 오빠 보라트 해주세요. 보라트는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4월에 하는 콘서트는 정관님 잠깐 나오시나요? 뭐 잠깐은 아니고 저도 하나의 롤을 맡은 거니까 잠깐은 아니고 그냥 저의 롤을 합니다. 제가 맡은 롤을. 네. 맞아요. 잡상인가 길거리 도인이 좋아하는 순환상.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박합니다. 성격이 그렇게 막 유한 성격이 저못 돼요. 잘. 저는 요즘 정관님이 버스킹랍에서 부르신 잘 지내자 우리에 꽂혔어요. 롤 좋죠. 롤? 롤 좋죠. 박하다니 안심이다. 진행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저한테 이런 뭐랄까 제가 주도권이 있으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뭐 진행이라든지 공연 같은 거할 때는 제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얘기를 썩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누구 이렇게 제가 방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막 누구 말탁 자르고 이렇게 탁 껴들고 이런 건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사실 얼마나 이렇게 틈새로 잘 껴드느냐 그런 싸움인 것 같거든요. 해보니까. 근데 그런 건 제가 또잘 못합니다. 해보니까. 근데 뭐 그냥 저 혼자 말하는 거면 그냥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피엔딩. 늘 갚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누군가랑 같이 말하는 건. 아직 예능 병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삐약해주세요. 신박하네요. 라디오 DJ가 적격이네요. 라디오 하나 맡으시죠. 네, 라디오 하나 맡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끼어들 수 있는데 막 누구 말을 막 대고 탁 자르고 이렇게 그렇게 못 하겠어요. 네. 라디오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로. 라디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공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멋지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밤 라디오가 딱이다, 그쵸? 삐약 왜안 해줘요? 삐약했잖아요, 삐약 읽으면서. 누구 말 자르는 건 강심장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심장까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친구들의 말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나 혹은 안 친한 사람들의 말을 자르고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오늘 완전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디오 진짜 존버. 정거님이 라디오 하는 그날까지. 오케이. 저도 라디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장 정도? 한 중하심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중심장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말 자르기는 쌉 가능. 친구들 말 자르기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네. 정거님 향수 정보 좀. 오늘 스쳐가는데 안갤 뻔. 저요? 향수. 저는 향수를 두 가지 정도 뿌리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두 가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두개 정도의 종류를 쓰는데, 보통은, 블루베리를 쓰든지, 블루베리가 아닌데? 블랙베리인가? 브랜드, 그러니까 약간, 뭐였죠? 블랙베리. 오케이. 그거 쓰는 것 같습니다. 저 벨소리 해피엔딩인데 일부러 밖에서 전화 늦게 받는 거 알아요? 어우, 요거. 어우. 이렇게 저를 또 홍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정권의 고방넌친 타이틀로다가 라디오를. 저는 위로로 아침 기상벨. 위로는 아침 기상 벨소리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맞아요. 맞아 맞아. 그거 쓰고요. 저는 향수 냄새 오늘 맡음요. 저한테 향수 냄새 오늘 안 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는 향수는 보통 그 종류입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나 봐요. 오늘부터 저는 블랙베리예요. 제 이름은 블랙베리. 안녕하세요, 블랙베리님. 전 저번에 라이브에서 하셨던 일어난 거로 알람 해놨는데 더 졸리는 건 기분 탓인가요? 제가 어떻게 했었죠, 라이브를? 라이브에서 일어나를? 원래 한방 향이었는데 세련미 넘치시네요. 한방 샴푸는 지금도 애용합니다. 저는 샴푸는 무조건 한방 샴푸만 씁니다, 여러분. 향수향이 날 정도로 가까웠단 말씀? 아니, 향수향이 뭔가요? 거기 진짜 공연장 진짜 가까워요. 네. 향수향은 당연히 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향수향이 제가 그렇게 많이 향수를 뿌리진 않았는데, 그게 난게 신기하긴 하네요. 저번에 추천해준 책 사러 홍대서점에 갔는데 재고 없어서 아직 못 샀어요. 아하. 그책 재밌습니다. 그냥 뭔가, 누군가의 삶을 엿보는 느낌이랄까? 가사 외우시기도 힘든데 향수 이름까지는 너무 무리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 대학 시절에 있었던 룸메한테 있었던 일어나요. 그때 좀 짜증 섞인 일어나. 오늘 사사 부르셨는데 중간에 가사 잊어버리시고. 아니, 가사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울컥해서 그 파트를 못 부른 겁니다. 네. 일렬 부럽다. 정말 행복했겠네요. 근데 왜저못 갔나요? 못 가서 아쉽다. 무대랑 엄청 가깝군요. 제가 봤을 때 무대랑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셀카도 찍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헷. 아이고. 저랑 셀카 찍고 사인 받, 그, 한, 나눈 그분 중한 분이군요. 저도 오빠의 향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별거 없습니다. 네. 딱히 별거 없어요. 가사는 까먹은 적 없나요? 저는 가사는 까먹지 않습니다. 울컥할 뿐.
앵콜이라서 울컥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파트를 놓쳤다 뿐이지. 저도 그 부분 울컥해서 진짜 역설적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역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1열은 50cm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1열은 5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저도 첫 사인 받았어요. 어호. 정근님 향수를 냄새를 맡는 것보다 향수를 그냥 사는 게 빠르겠어요. 별거 없다니, 오빠가 하면 다 별거라고요. 별거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한방 샴푸로 머리 감고 조말로운 블랙베리 뿌리면 이 정도는 간접 체험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옷 냄새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옷 냄새. 그래서 옷을 항상 섬유유연제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간접 체험 가능. 오늘 약속하세요. 제비더방에 제가 공연하면 와주신다고 DM 보냅니다. 정말 갑니다. 오케이. 제비더방 공연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나도 나이 사인 받고 사진도 찍고 싶어요. 그런 공연 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머지않아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유연제 정보 좀 제발. 섬유유연제요? 섬유유연제 저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씁니다. 그럼 뭐라 그러지? 무슨 향이라 그러지? 그 코튼 향인가? 코튼 향이랑 피오니 향? 둘중 하나 씁니다. 조말론 왜 블랙베리면 내일 당장 사러 간다. 섬유유연제 아무거나 막 산, 아무거나 산다는 사람이. 근데 사실 아무거나 쓰긴 해요. 근데 보통 하늘색이나 빨간색이 저렴한, 다 똑같이 저렴할 경우, 하늘색이나 빨간색을 삽니다. 네. 스노글 좋아요. 스노글? 스노글이 뭐죠? 제 결혼식에서 축가 불러주세요. 페이 짱짱해요.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보통 지금 저에게 축가를 의뢰하시는, 뭐, 아까 제비다방에서도 그렇고, 축가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한90% 구할입니다, 구할. 근데 그냥 결혼 축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결혼 계획이 없으면서. 다운이 실내건 좀 하늘색 최고. 저도 하늘색 아니면 빨간색. 빨간색도 근데 좋아요. 축가. 스너글 섬유유연제용. 오호. 외워두겠습니다. 스너글. 아, 축가 불러주신다면 결혼을 다시 해야 하나? 아니, 다른 거 부르면 되죠. 뭐.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할 때. 네. 저는 10대니까 졸업식에. 졸공? 졸업 공연? 결혼도 짝이 있어야 하는데. 그쵸, 짝이 있어야 하죠. 저도, 네. 이 결혼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진짜. 지금 옷 갈아입고 실리콘 좀 파란 거, 빨간 거 사러 나가요. 아, 행동력이 어마어마하시네. 곰돌이 그림인데 마치 오빠 옛날에 연어장인 시절 그런 느낌? 어허. 연어장인 시절. 축가 저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결혼 계획이 다들 없으신데, 결혼을 요청할 순 없는 거니까, 다들 축가를 요청하시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요? 축가. 어허. 네. 신박하네요. 그럼 만약 그렇다면, 싱어게인 2 보시나요? 싱어게인 2요? 싱어게인 2몇번 봤어요. 다 챙겨보진 못했습니다. 피오니 쿨링 코튼 쓰신다고 저번에 말해주심. 그거 자주, 그게 파란색이죠? 네. 그것도 자주 씁니다. 형님 축가에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 불러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다만. 계획이 없습니다. 저 방금까지 싱어게인 1 연어 형 시절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와,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결혼 요청해도 돼요? 결혼 요청은 안 되죠. 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정근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꿀피부. 제가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풀 메이크업 상태입니다, 여러분. 네, 강릉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20대를 강원도에서 보냈죠, 맨 처음에. 네, 군대도 강릉에 있었고, 아, 속초에. 음악이랑 결혼하실 거라 축가 필요 없을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악이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공연에서 음악이랑 이미 약혼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요, 아니요. 제 환갑잔치에 불러주세요. 28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갑잔치 불러주십시오. 형 잘생겼어요. 그래, 고맙다, 동생아. 하, 정권님. 라방에 집중하고 싶은데 조카가 자꾸 아기돼지 삼형제 읽어달래요. 아이고, 귀여운 조카네요. 저는 아직 저희 형도 결혼을 안 해서 친형도 친조카가 없습니다. 오늘 음악이랑 결혼하신다고 하신 걸로 들었는데 기억하는데 기억의 오류. 풀메든 아니든 내 눈엔 오빠 모든 순간이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피부가 원래 좋았어서 더 좋아질 피부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피부는 안 좋고 메이크업을 하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독거 정권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이미 음악과 결혼해서 오랜만에 얼굴 보이는 라방 너무 반갑고 좋네요. 저도 반갑고 좋습니다. 형제가 몇 명이신가요? 위로 형 있습니다. 춤추면서 노래하기 vs 랩하기. 랩하기. 전 랩을 잘합니다. 네. 눈을 말씀드리지만은, 다음에, 네. 한번. 다음 저의 단독 공연을 한다면 그때는 꼭 랩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님, 풀메면 지우는 것도 꼼꼼히 하셔야 돼요. 클렌징 오일 쓰시죠? 클렌징 크림이랑 오일이 있는데요. 뭐가 더 좋나요? 저는 뭔가 효과가 클렌징 크림이 더 효과적이길래 요즘은 클렌징 크림을 좀 쓰긴 썼습니다. 라방 끝날까봐 합정에서 엄청 달려왔는데 아직 하시네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쉬기 전까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대신 도담비가 있죠. 도담비 장착에 집값이 두 배로 뛰었다는 소문이 도담비가 좋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생각보다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 무겁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 와서 자면 그게 계속 있으면 좀 무겁더라고요. 내가 갖지 못하는 정권, 그냥 공공재로다가 안 될까요? 제가 음악과 결혼하면 공공재가 되는 건가요?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요아리님이 정권님 개그맨이라는데 본인도 웃긴 거 인정하시는지? 아니, 제가 웃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웃긴 유머러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황 상황에, 그냥, 할말 못할 말들을 하는 게 웃기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조카해도 될까요? 결혼 요청은 안된 데서 조카 요청이라도. 조카 좋죠. 네, 조카하십시오. 조카님. 랩 맛보기 살짝. 저 진짜 각 잡고 배워서 추는 춤 기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아니, 춤은 모르겠는데, 랩은 좀 합니다. 다음에, 단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폼한번 하고 2차로 오일도 해요. 저는 오일을 먼저 하고 폼을 합니다. 와,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네.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 화장을 이렇게 하는 삶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화장을 뭘로 지우는지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신기합니다. 랩 맛보기라도. 맛보긴 안 돼요. 맛보기 하면 좀 못해 보여요. 그냥 확 해야 돼. 저는 클렌징 밤 쓰는데 짱 좋아요. 4년째 한 가지 종착 중이에요. 클렌징 밤은 또 뭔가요? 이렇게 뭐 스틱인가? 클렌징 오일로 1차, 클렌징 크림으로 2차. 아, 그렇게 클렌징을 많이 해야 되나요? 저는 보통 한 번만 하는데, 1차만. 랩 잘한다고 들고 오는 게그 시절 아웃사이드 곡은 아니겠죠? 아니요, 저는 보통 빈지노님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네, 제 별명 권진호입니다, 권진호. 도담이 너무 귀여워. 도담이 귀엽죠. 그리고 제가 또 음악과 결혼하면 삼각관계인가요? 제가 음악과 결혼하고, 지금 또 다, JK 러버님께서 또 음악과 결혼하시면, 그러면 삼각관계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친구가, 바람을 핀 거죠. 이승님께서 정건님 때문에 안 외로웠대요. 완전 의지했다고. 왕건한 팔구즈. 저도 승윤이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그 친구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네, 많은 걸 배웠고, 친구지만. 저 23개월 정건이 축하할래요. 뭐, 좋죠. 조카가 많이 늘어나네요. 네. 랩 자신감 멋지네요. 쇼미더머니 나갑시다. 아, 쇼미더머니 나갈 급은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 프리스타일이 안 돼요. 그치만, 커버래핑은 됩니다. 네. 다음 공연 기대하십시오. 화장 제가 해드릴게요. 저 지금 화장했는데.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화장 받고 있는 선생님 계셔가지고. 화장 안 해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아니, 이상한 보장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실물 보장, 화장 안 해도 보장.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그냥, 뭐를 근거로 자꾸 보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오늘 못 보신 분들이 이상한 기대를 하고 하게 되시니까, 네, 그냥 보장이 난무하네. 제가 보장합니다가 난무해. 저는 아닙니다. 화장 안 하고 실물로 보면 별로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화장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뭐 혼자서 요즘은 할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이 많던데요. 혼자는 안 하긴 하지만 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미리 듣게 해주세요. 아, 안 돼. 미리 듣게 하면 못해 보여. 이게 다음에 제가 공연 때는 꼭그 어떤 랩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콘 언제 하나요? 꼭 가고 싶어요. 단콘? 계획은 없습니다. 네. 사실 왜 단콘 계획이 없냐면 지금 정규를 내고 어쨌든 공연을 했고 그 후에도 지금 뭐 따지고 보면 오늘 제비다방도 공연을 했고 그러니까 앨범을 내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콘을 하면 할수 있는 레퍼토리들이 어쨌든 했던 걸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더 뭔가를 저의 세계관을 좀더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오래 걸리진 너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피엔딩 노래방에서 너무 부르고 싶어요. 존버 중입니다. 해피엔딩은 노래방에 안 나왔죠. 훗날 꼭 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도다미가 정관님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갔나요? 밖에서 뭉글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올려놔요. 아니면 제가 그냥 같이 잘 때도 있고. 오, 랩 기대. 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 이 방에 라이트가 세서 빛이 반사되는 것 같아요. 기대돼요, 빈지노꾼 랩. 빈지노 급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빈지노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그 뭔가 플로우가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저번에 공연 가서 실물 봤는데 제가 보장함. 제 콩깍지를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이거 보장이 그냥 난무하네. 제가 보장합니다. 오호. 이분들 보험회사 취직하시면 보험 잘 퍼지겠네, 다들. 보장이 모자 눌러선 정권님 실물 보신 분이 얼굴 잡고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한. 여러분 다들 보험회사에 구직 한번 신청해 보세요. 네, 보험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제일 잘하는 랩 노래 뭔가요? 보통 그 빈지노님의 랩은 다 어느 정도 할줄 압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앨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곡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늘. 네. 곡 쓰는 거에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싱글 발이라도 발매 계획이 있나요? 신곡 너무 궁금해요. 지금 써놓은 곡이나 혹은, 앞으로 쓰게 될곡 중에, 지금 이런 딱 시기적으로 너무 좋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데미나이브 3-4도 있나요? 3-4가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제가 나오진 않겠죠? 다른 가수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무겁다면서 올려놓는 건 왜? 그러니까 올려놓고, 잠까지 자고 싶진 않은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자다가 올라왔어요. 네. 실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허. 이래놓고 올해 단콘 안 하는 거 아니죠? 아, 올해는 하겠죠. 네. 네, 올해는 아마 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사주 보고 왔는데 착하고 올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잘생긴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될 거래요. 딱 정관님이네요. 부정금지. 아, 마지막 항목에서 제가 뭐 착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올바른 건 올바른 것 같아요. 근데 잘생긴 저랑 어긋나셨네요. 아 빈지노 너무 좋은데 다음 공연 진짜 왕왕 기대 중. 아우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단콘 전에 쉬어가는 공연, 카페 대경 공연은요? 오늘 같은 공연 또 기회가 되면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담이랑 셀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정곤화재 보험회사. 네, 꼭 후에 도담이랑도 셀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들 보장을 너무 잘하시길래, 정곤생명이 아니라, 이게, 네. 그래서 이분들 보장하는 직종에서 일하시면 아주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호, 이미 직원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이 보장 실력들이 굉장히 보험 상품을 아주 판매하시면은 잘 파실 것 같아요. 다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다음 앨범에서 꼭 하고 싶다 하는 건 없나요? 다음 앨범에서? 글쎄요. 좀 더, 좀 더, 하고 싶은 건, 좀 더, 와일드한 음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좀더 날것의 음악 하고 싶습니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유부스 선정 검정 폴로가 잘 어울리는 남자 1위 이정권. 거기에 뭐 경쟁자는 저한 명이었나요 혹시?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눈물 눈물. 제가 지금 막, 네, 안 피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이제 머지않아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씻고 자야겠죠. 화장을 지우고. 화장한 김에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틀어봤습니다. 댄스 도전해 보시죠. 앨범에서요? 앨범에서까지 뭐 공연에서 도전하는 건 도전해 볼 만하겠는데. 앨범에서 댄스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정권 야생남 정권 선배인가요? 아, 그러니까 막 야생 막 실망 같은 곡이요 이런 곡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더이 그러니까 어떤 곡의 장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정형화된 그런 느낌의 곡들이 많았다면 좀더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곡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에 인터뷰 제발 불렀을 때도 좋았어요. 제가 제발을 불렀었나요? 얼른 쉬러 가세요. 다시 돌아가는 애쓰타임. 언니가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락발라드 너무 좋대요. 비포 선셋 같은 것. 아하,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락발라드가 제일 자신 있는 장르긴 해요. 제가 불렀을 때. 한번 또 그런 곡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여자 왕국 언제 나오죠? 남의 여자 왕국은 제가 미스터트롯2에서 진이 되는 순간 나옵니다. 이 코를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바다를 보면 오션뷰, 도시를 보면 시티뷰, 오빠를 보면 알라뷰. 아유, 감사합니다. 락발라드 해주세요, 소치. 네,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밤새고 공연 간 건데 공연 너무너무 좋아서 피곤하다는 생각 못했어요. 정근님이 내 피로 회복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근님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응원의 네 응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저도 화이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옥택연님 같은 정권 선배긴 해. 내기의 캔디의 그런 야생남을 말씀드리는, 와일드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내기의 캔디의 그, 이, 촥, 지금 찢는 그 야생남이 아닙니다. 그냥, 악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러프하고 와일드한 걸 하고 싶다는 거지. 아, 막, 이건 아닙니다. 눈 감긴다. 제가 좀 사실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화장을 하고 있으면 계속 눈이 이 피로도가 진짜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내려요. 집까지 운전해서 가야 하지만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고. 또 운전까지 하셔야 되나요? 오늘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편안한 주말이 되시길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기의 캔디 공연장에서 기대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너무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너무 다양해지는데? 절대 기대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얼른 화장 지우고 주무세요. 저도 오늘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노래 불러주세요. 바닷끝. 오빠 안 지세요. 오빠 지세요. 저도 지실 곳이 있는. 이번 올림픽 보셨나요? 바닷끝 너무. 올림픽은 계속 보고 있고요. 바닷끝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K수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정권의 콘서트는 4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채팅에서 기대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질문만 나와도 마치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이상, 아이고, 벌써 라이브 방송을 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저도 씻고, 네, 잘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들 씻고 주무셔야죠. 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좋은 밤, 굿밤 보내십시오, 다들. 오늘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오랜만에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곳이로든, 어떤 곳에서든 무슨 말도 안 나오네. 어떤 곳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또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이상 이정권이었습니다. Annyeong.